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어 능력시험 강사 김상효입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 능력시험 N1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일단은 일본어 능력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오늘 간략하게 시험 개요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궁금하실 합격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워밍업이에요. 뭐 편안하게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많이 다르겠죠. 일본어 능력 시험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.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. 일본어는 뭐 아무래도 뭐 일본 분들이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혹은 뭐 중국 사람들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일본인이 아닌 분들만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. 별로 중요하지 않죠. 그리고 시험이 이제 N1부터 N5의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은 N1이에요. 한꺼번에 시험을 다 같이 보고 뭐 등급 없이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시험이 아닙니다. 처음부터 1급을 보실 분들, N1을 보실 분들은 N1으로 응시를 하셔야 되고 N2를 보실 분들은 N2로 응시를 하셔야 돼요. 뭐 잘못 응시해가지고 나는 N1을 따야 되는데 N2에 응시해버렸어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급 시험을 보게 되는 거겠죠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시험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실시가 됩니다. 제 첫 번째 시험, 1회 시험이 7월 첫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12월 첫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여름에 한 번, 그 다음에 겨울에 한 번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.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, 1회는 4월 초부터 약 3주 동안 시험 접수를 합니다.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또 3주 동안의 기간이 또 많이 남았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오늘 내일 미루다가 나중에 접수를 못했어 이러면 여러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지만 추가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. 추가 접수는 5월 초부터 약 또 1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추가 접수를 하실 때는 원래 응시료보다 10,000원 정도 비싼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요 접수 기간 요거를 좀 지켜가면서 응시를 하시고 접수를 하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. 제 2회 시험 보실 거 혹은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겨울에 시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월 초부터 약 3주 동안 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요 기간 못 지키시는 분들은 또 다시 10월 초부터 이렇게 10일 동안 접수를 약 10일 동안 접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하지만 이 접수는 추가 접수는 뭐라고요? 응시료가 얼마 비싸다고요? 10,000원 비쌉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똑같은 시험 응시하는 건데 10,000원을 굳이 더 내고 시험을 응시할 필요는 없겠죠. 요 정해진 접수 기간 안에 여러분들 꼭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합격 조건이 중요하죠. 어떻게 시험을 봐야지 어떤 점수가 나와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일본어 능력 시험은 N1은 언어 지식과 그 다음 독해와 그 다음 청해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각각의 점수가 만점이 60점이에요. 이게 세 과목이 있으니까 총 점수가 180점이 되는 거겠죠. 그 중에서 이 점수가 여러분 아주 훌륭해요. 100점 이상 만 따면 됩니다. 50%가 조금 넘는 거죠.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. 이게 막 120점 이상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. 100점 정도만 넘게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파트별로 과락 점수를 넘어야 됩니다. 과락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 있죠. 어떤 뭐 총 점수는 100점이 넘었어. 근데 청해를 너무너무너무 못 본 거예요. 청해가 10점이에요. 점수는 100점이 넘는데 이러면 탈락입니다. 이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무조건 한 과목당 19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한 과목당 3분의 1의 점수는 취득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총 점수의 합이 100점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겠죠. 요 두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. 100점 이상 그리고 파트별로 19점 이상 3분의 1 이상 요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
내가 조금 약한 파트에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겠죠. 자, 그리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, 뭐 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득점 등화라는 게 있습니다. 득점 등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상대평가예요. 상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제가 좀 소개를 해놨는데 7월 달에 응시를 한번 하고 또다시 12월 달에 만약에 응시를 했어요. N1 시험에 똑같이. 그런데 청의 정답 수 중에서 만약에 2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을 때 똑같은 조건입니다. 2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출 때 물론 실제로 청의 문제가 20문제는 아니에요. 뭐 정확하게 따진다면 36문제가 출제가 되겠죠. 그 중에서 아무튼 7월 달에 점수를 10문제를 맞춰가지고 받은 점수가 30점이에요. 반 맞았죠. 60점 만점 중에. 근데 12월 달에는 똑같은 문제수를 맞췄는데 35점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주최 측의 논관이냐?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게 뭐 마이 수호천사가 5점 올려줬냐? 이런 건 아니에요. 이게 뭐냐 하면은 7월 시험에 비해서 12월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.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는 경쟁자는 사실 같은 수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에요. 괜히 저 사람 뭐야? 잘할 것 같아. 좀 많이 틀렸으면 좋겠어.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내가 할 거 하면 됩니다. 그 전 시험에 비해서 얼마나 어려웠냐 쉬웠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은 바뀌어요.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. 한 5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게 좋겠죠. 100점에 딱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 없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한 120점 정도로 내가 좀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상대평가에 따른 점수가 조금씩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. 자, 마지막입니다. 시험 구성을 알아볼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어 능력 시험은 총 3과목이에요. 첫 번째가 언어 지식, 그리고 두 번째가 독해, 마지막 세 번째가 청해입니다. 언어 지식에는 문자 어휘와 그 다음에 단어예요. 쉽게 말하면 단어 시험, 그리고 문법 시험이 있어요.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만점이 60점입니다. 각각의 점수는 뭐 당연하게 하나에 30점, 그리고 요거 또 30점이 되겠죠? 문자 어휘와 문법은 묶여있기 때문에 뭐 문자 어휘에서 과라 점수 19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? 19점 미만이 나오면 이런 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문자 어휘에서 19점 나오면 아주 훌륭한 거죠. 만점이 30점인데. 그리고 이제 문법 점수에서 한 2점 이상만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렇게 점수를 낮게 따진 않겠지만 아무튼 문자 어휘와 문법이 합쳐진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독해도 60점이 만점입니다. 청해도 물론 60점이 만점. 그래서 총 합 점수가 만점은 180점이 되는 거겠죠. 여기서 몇 점이 합격이라고 했습니까? 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. 몇 점? 100점이죠. 100점 이상이 넘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 합격 조건에서 과락 점수 몇 점? 19점. 그렇죠. 3분의 1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. 요 두 가지 합격 점수 조건을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조금 약한 파트에서 좀 마지막에 뭐 7월 달에 시험 보실 거면 6월 말에 몰아서 그 파트를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죠. 자, 오늘 뭐 간략하게 시험 구성까지 알아봤는데 1교시와 2교시가 나눠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잠깐 알려드릴게요. 1교시에는 언어 지식만 보는 게 아닙니다. 문자 어휘만 보는 게 아니에요. 문법. 그리고 독해까지 같이 봐요. 이렇게 같이 본 시간이 무려 110분입니다. 110분 동안에 그 시험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화장실에 가게 되고 싶어요. 화장실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. 어떡합니까? 이러면 갈 수 있어요. 갈 수 있습니다. 대신에 그 답안지를 메고 가야 돼요.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. 한번 나가게 되면은. 그러니까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110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.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한 90분 정도 사람이 최대한 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90분 안에 문제를 막 풀어요. 막 푸시고 나머지 한 20분,
뭐한 10분을 마킹을 할 거고 10분 동안에 몰랐던 것들이나 찍었던 문제들 있죠. 그런 것들을 다시 풀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은 11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시는 거고 절대 퇴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연습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이 20분이 주어집니다. 시험을 보기 전에 청해를 보기 전에 20분 동안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뭐 밖에서 뭐 산책도 하시고 학교를 벗어나는 것보다는 응시장을 그냥 뭐 잠깐 그 수험실 그 뭐죠 뭐 교실을 벗어나가지고 뭐 머리를 식히거나 이런 것들이 좋겠죠. 하지만 이 휴식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좀 들어요.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드라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듣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이 청해죠, 여러분들. 청해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. 마지막에 땡 끝나면 그냥 걸어갑니다. 청해는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. 처음에 좀 예열이 필요하죠. 사람이 좀 이제 로봇 같은 면도 있으니까 물론 뭐 로봇은 아니지만 아무튼 처음에 한두 문제 정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. 미리 좀 준비가 안 된 거죠. 충분히 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청해 시험을 좀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,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 휴식 시간에 휴식도 적당히 취하시고 나머지는 일본어 좀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면은 청해 1번부터 시작하는 그 초반 문제에 좀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본어 능력 시험의 시험 구성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은 언어 지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. 차곡차곡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어 지식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